뭐야, 제가 난로 샀거든요? 난로 테스트 해보려고. 오늘은 최초로 등유 난로까지 딱 테스트 맛깔나게. 저기 혹시 등유도 판매하나요? 네? 등유요. 등유 넣었구요. 등유는 처음 사봐가지고 아저씨한테 좀 어버버하긴 했는데 뭐 기름 하는 거랑 별 다를 바가 없었다. 근데 저작권 고속도로 타가지고 뿔뿔뿔뿔뿔 가보도록 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무려 텐트를 놓고 갈 뻔했습니다. 청년 치매가 굉장히 요새, 근데 이제 큰일이라고 한다면 고기를 안 샀네요. 또 강원도 고기가 맛있어요. 강원도 고기가 맛있지. 아, 근데 이게 텐트 놓고 간 게 꼭 나쁜 건 아니었어. 왜냐면 딱 갔는데 제가 하는 그런 부업 일 담당자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빨리 좀 처리해달라 해서 그거 하고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된 것 같다. 요즘 휴게소, 아, 여기 내가 어릴 때 아빠 차 타고 오던 데를 내가 이제 내 차 타고 오네. 낭만이 있다잉. 지금 이제 하나마트에 도착을 해가지고 주차를 맛돌이 나게. 자, 저 물건 좀 사고 올게요. 안녕. 아, 네. 샀어. 고기도 샀어. 아, 근데 망했다. 강원도 개춥다. 연화소공원. 그래. 안내해. 시골 감성이 있어. 시골우. 이제 점점 봄이 다 가오네. 잘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비켜주세요. 가자마자 카메라 딱 설치하고 바로 텐트 치고. 진짜 텐트 안 가져왔으면 레전드. 오, 여기는 카라반 차박하는 데고. 아, 저기 텐트 쳤네. 오,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아, 회전 차량에 양보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 아니네. 절로 가야 되네. 아니, 망했네. 아, 강원도 춥다. 갱기도랑 다르네. 갱기도랑. 오, 연화소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드 채우고 킹 브레이크 걸고 도착을 했습니다. 어우, 추워. 힘들어. 등유, 텐트, 마스코. 예쁘죠, 뭔가? 진짜 예쁘다. 막 이 풍경 다 가기 전에 여기는 약간 추워요. 지금 영상 3도인데 물이 살짝 얼랑말랑 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이제 빨리 텐트 칩시다. 이제 텐트 빨리 칠 수 있겠지? 이제 내가 아니야. 여기가 평평하다. 이따 쳐야겠다. 오케이. 오, 설명서. 이거 진짜 읽어봐야 됐다. 잘못 읽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망조립 방법.
이게 상부 안전망이고, 어? 뭐야, 이거 주네? 괜히 샀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죽었다. 아, 잠깐만. 제가 일머리는 없어도 사람은, 네?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일머리가 왜 이렇게 없을까? 이제 치우고, 아이고, 가져갑니다. 일단 등유를 사왔단 말이죠. 화색고 난로인데, 그냥 쓰면 안 되고, 여기 또 들어서 스티로폼 빼야 되고, 간혹 이 유리 깨진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저는 다행히 깨진 것 같지 않고, 밑에 판도 있고. 오, 예쁘다, 예쁘다. 예쁘네요. 이거 망을 그냥 들면 돼? 안 돼. 이게 지금 보이실라 모르겠는데, 이 마감이 되게 날카롭고, 조금 손톱으로 살짝 긁었는데 벌써 긁혔어요. 그럼 그렇지. 싼 게 다 그렇지. 스티로폼 빼고, 아씨, 한 번 더 왔다, 이제. 아, 점막이랑 꽃갈. 점화 라이터. 아, 필요하대요. 건전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게이지가 당연히 비어있고, 못 태우는데. 아, 이렇게? 제공이 됐지만,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꽃가루를 사왔는데, 오, 잠깐만, 망했다. 아, 된다. 아, 깜짝 놀랐네. 아, 기름 어떻게 넣었는데. 아, 너무 많이 넣었다. 왜 안 나오지? 어? 기름이 안 나오는데? 이거 뭔가 통이, 이렇게 나오나 보다. 아, 그러네. 이게 냄새 나네. 잠깐만, 이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밀면은 나온다. 게이지 안 차지. 아, 이제 올라간다. 게이지 꽉 채웠어요. 리아 꽉 채웠고. 이거 어떤 거냐? 아, 저것도 놔야겠다. 망치가 없어요. 열려나? 되긴 하는데? 저 캠핑하시는 분들 보면서 약간 경이로운 게, 짐이 이렇게 많거든요? 어떻게 최적화하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세팅이 됐거든요? 난로만 안에서 점화를 이제 처음으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평평하면 된다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수평계를 미리, 이렇게 갤럭시 같은 경우에 수평기가 있어요. 수평기를, 이 정도면은 거의 수평 맞는 거거든요? 조금 더 맞춰서 정밀하게 하면 되겠다. 이게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따로 점화 장치 없어가지고 수동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이렇게 이거 들어 올린 다음에 불을 이렇게 슉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사왔습니다. 이제 이거 안 되면 진짜 폭망. 레알. 된다. 오, 심지가 올라왔어.
일단 난로 켜자마자 영하에서 0.3도로 올라왔거든요. 불멍 예쁘죠. 서큘레이터 켰는데 텐트 작긴 작다. 환기구를 좀 더 만들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최대 화력으로 키지 않으면은 얘가 이렇게 불완전 연소처럼 벅벅벅벅벅 소리 나요. 좀 그게 완전 불완전 연소는 아닌 것 같은데 그으름이 생기진 않았거든요. 뭐 아무튼 좀 아쉽다. 대신에 약간 불멍 효과를 이제 장작 굳이 안 태워도 되고 무엇보다 안에서 할 수 있고요. 문 열어놔도 실도는 됩니다. 안전하다고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거 샀습니다. 그 뭐야 그 있잖아요. 아 일산화탄소 감지기. 짜잔 이렇게 생겼네요. 파우치도 주는구나.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일산화탄소가 뭐 공기 밀도보다 뭐 일반적인 그거보다 가볍다 뭐 무겁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 무거워서 밑에 놔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가벼워서 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CO 일산화탄소 가스 누설 경보기 전원을 켜면은 온오프를 켜주면 전원 켜고 시험 버튼을 길게 3초간 누르면 동작 상태가 이상이 없고 그러면 덮개를 닫아서 쓰라고 합니다. 이렇게 닫아서 쓰라고 합니다. 켜진 거요? 아, 불이 간헐적으로 깜빡깜빡하네요. 깜빡하는 거 보이죠? 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으로 요거 무동력 팬도 샀어요. 알리에서. 갔다와 이렇게 올리면 안 도는데? 어? 뭔가 아까보다 오래 가. 돌려나 봅니다 얘가. 오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오 이게 바닥에 평탄화가 돌됐어요. 자랑은 아닌데 미쳤다. 진짜 폼 미쳤다. 이거는 진짜 와 이거랑 먹어야 돼요. 밥. 밥장 차가워. 지금 문 앞뒤로 다 열어놨는데 8.6도예요. 올해 먹은 고기 중에 제일 맛있다. 정보. 올해 고기 이번에 처음 먹음. 고기 딱 400g 사는데 적당하게 사온 것 같습니다. 이거 먹고. 자, 오늘 아침 먹고 안 먹었으니까 고기가 맛있을 수밖에 없지. 여러분, 이거 불멍 보십시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난로랑 짠! 짠! 22.3도에 습도 39%예요. 기름 자기 전에 채워줘야 되는데 아직 절반이네. 줄어들지를 않네. 내가 아까 6시 반 7시쯤부터 켰으니까 5시간 반을 가네.
기름이 절반 정도 남아있긴 한데 아침까지 잘 나면 살짝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해서. 예, 참고로 엄청 뜨겁더라고요. 아까 이거 잘못 집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거 이제 잘 된대요. 그죠? 탁탁탁 소리 없이. 근데 이게 좀만 줄이면 뭔가 이상한 소리 나요. 불안불안해져요. 거의 최대 화력으로 쓴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게 이 은박 접시에 써가지고 여기다가 홈런볼을 구워 먹어보고 싶었어요. 아, 근데 파세코 이 난로가 냄새가 많이 나네. 켜고 끌 때 하나는 김이 생고. 이제 기다려볼까요? 라라란타. 소중한 친구를 생각하면서 저에게 캠핑 입문시켜준 친구입니다. 보고 있냐? 다음에 같이 하자. 형 친구 없다. 어우, 홈런볼 익혀서 그때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엄마 아빠랑도 먹어야겠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지금 벌써 2시야. 슬슬 잘 준비해야 되겠다. 아무튼 불멍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 이대로 자면 될 것 같고 현재 온도는 16.6도입니다. 보이실려나? 여태까지 해봤던 캠핑 중에 가장 캠핑답지 않았나. 이따가 이거 좀 되게 많이 열어두고 잘 거예요. 잘 때 마지막으로 여기에 제가 닿지 않게 좀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가림막 같은 거 하고 자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거 마무리 딱 하고 자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예뻐요, 예쁘긴. 근데 더 위에 급 사십시오. 아침 먹어야지. 오, 화력은 세다니까 이놈. 보자. 오, 면 그 허연기가 없어진 게 좋은데. 아, 아. 안녕. 아, 되네. 오, 예쁘다. 예쁘네. 그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원주 왔어? 어. 원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모 왜 전화 안 받으셔? 나도 몰라. 우리 엄마 전화 잘 안 받아. 아, 우리 엄마랑 똑같네. 아유, 갑자기 눈이 오래. 뭔가 눈이 되기 전에 눈인데? 약간 눈 되기 전에 는? 는 정도? 는? 는 개웃겨. 북핵 뭐. 개웃긴데. 북핵을 어제 가갔는데 이 핵이 너무 싸버려가지고 이렇게 장 빠져. 어, 보세요. 핵이 휘었어. 그리고 핵이 너무 안 좋아. 쏘이지. 뭐야 이거. 아. 아우. 저로 가면은 친척 살아요. 거기 가서 인사도 드리고 용돈 받아. 용돈 장난이고 그 한번 찾아오라 하셨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느긋하게 먼저 구경하고 저녁쯤 올라갈까 합니다. 네,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